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우준상입니다. 오늘은 BMO 뱅커 몬트리올의 주택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계시는 조현철 씨를 모시고 좌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철 씨,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우리 카메라를 보고. 네, 방금 소개받은 BMO 몬트리올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뱅커 몬트리올에서 어카운트 매니저와 커머셜 어카운트 매니저를 거쳐서 현재는 주택 몰기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철 씨, 우선 지난 10월인가요? 지난 10월에 토론토 시에서 새로운 택스를 또 도입을 했는데 그걸 뭐 처음에는 홈바잉 택스라 그랬다. 이제는 그걸 다 일반 대중들이 알기에는 랜드 트랜스퍼 택스라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도대체 랜드 트랜스퍼 택스라는 건 뭐면서 그 금액이 또 얼마나 그 큰 부담을 또 주택 구입자들이 내야 되는지 한번 그 대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토론토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했는데 랜드 트랜스퍼 택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토론토 시가 시 부족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세를 도입을 했는데요. 저희 은행은 그로 인해서 랜드 트랜스퍼 택스가 새로 도입됨으로 인해서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께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안 그러면 주택 마켓에 상대적인 위축을 가져올까봐 저희들이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슨 그 랜드 트랜스퍼 택스를 뭐 은행에서, 소문에는 은행에서 대신 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랜드 트랜스퍼 택스가 시에 도입된 건데, 일단, 아시다시피, 온타리오에서도 랜드 트랜스퍼 택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시에서만 유독히 커머셜이나 주택이나 두 공이 다 랜드 트랜스퍼 택스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세율을 보시면은요, 첫 5만 5천 불까지는 0.5%를 부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네. 5만 5천 불부터 40만 불까지는 1%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40만 불 초과 분에 대해서는 2%라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 분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0만 불 정도의 토론토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부담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5천 불에 0.5%니까 275불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5만 5천 불부터 40만 불까지는 1%이기 때문에 3,450불. 그리고 초과되는 20만 불에 대해서는 2%니까 4,000불. 그렇게 해서 총 7,725불의 새로운 세금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내시게 됩니다. 예. 권영철 씨, 지금까지 그, 취득세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그렇죠. 취득세, 랜드 트랜스퍼 택스가 온타리오에서만 한 건데, 이제는 두 번을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론토 시에 있는 그 주민들이 집을 사실 때만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905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토 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두 번의 택스를 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0만 불짜리면 한 7,725불인데 이게 또 한 번을 그걸 내니까 이제 거의 한 15,000불의 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예, 60만 네. 불 정도면은 7천 몇백 불이 되나요? 그렇죠. 렌트리스퍼 택스. 7,700 얼마가 되는데 이게 이제 15,000불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크죠. 예. 그것이.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2월 1일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하면서 2008년 2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에는 이제 단계적인 실시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시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주민들께서
그 주택 구입 계약을 12월 31일까지 하시게 되면은 클로징을 언제 하시더라도 만약에 랜드 트랜스퍼 택스를 내신다 하더라도 전액을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계약서가 유효일이 12월 31일까지가 돼야 되고요. 예. 만약에 12월 31일이 넘어서 그런데 12월 31일이 넘어서 계약을 하지만 2008년 2월 1일까지 클로징을 하시게 되면은 토론토시에서 새로 부과된 랜드 트랜스퍼 택스는 안 내셔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12월 31일 이후에 계약을 하시고 2월 1일 이후에 클로징을 하시게 되면은 부득이 랜드 트랜스퍼 택스를 새로 내게 되십니다. 예,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은 12월 31일까지 계약된 모든 계약서는 랜드 트랜스퍼 택스에 관계가 없다. 다 새로 생긴. 클로징이 언제가 되든. 예, 클로징이 2년 후에 되든 3년 후에 그렇지, 되든. 3년. 아마 그래서 이번에 콘도 그 새로 짓는 업자들이 난리를 피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년에 되지. 가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1월 달에 계약한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2월 1일 이전에 클로징을 하면 그것도 괜찮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지. 예, 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2월 1일부터 이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1월 달에 계약을 했더라도 클로징이 2월 1일이 넘어가면은 그렇지. 새로운 세금의 부담을 안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세금이 두 배로 늘었는데 사실 소비자 그러니까 주택 구입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대개 이 나라의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집 사는 분들이 전부 캐시로 내는 게 아니고 그저 뭐 20% 정도의 다운페를 가지고 사는데 지금 말씀하신 60만 불 정도의 그런 7천 불 정도의 엑스트라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조현철 씨가 조금 아까 언급하신 말씀 중에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구택을 구입하시면서 모기지를 얻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세금 면제를 해주신다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면제라기보다는 이제 몬트리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랜드 트랜스퍼 택스를 그 가격만큼 커버를 해드리는 거죠. 대신 내드리는 거죠. 대납을 네, 대납을 해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단지 이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의 주택을 사셔서 이제 이론적으로 50만 불의 랜드 트랜스퍼 택스가 새로 부과된 게 7,725불인데 저희 은행에서는 최고 금액은 15,000불까지 커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몰기지 금액의 1.5%가 최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몰기지를 50만 불을 다 얻으시게 된다면은 7,500불이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나머지 225불 정도는 이제 손님이 내시게 되지만 큰 부담은 은행에서 해드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프로모션이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15,000불이 맥시멈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몰기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5%면은 15,000불이 되지 다 커버가 되고 예예. 예. 근데 15,000불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것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최고 금액은 15,000불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게 뭐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손님들께서 물론 12월 30일은 넘으셔도 되겠죠. 예. 네, 2008년 2월 29일까지 주택을 구입하시고 월기지 신청을 저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은 말씀드린 최고 1.5% 월기지 금액의 1.5% 혹은 최고 금액 15,000불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단서 조항은 있지만 큰 조항은 5년 이상의 몰기지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믿기에 참 듣기 좋고 믿기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루어질 적에는 항상 그 밑에 스몰 레러로다가 무슨 컨디션이 붙는데 지금은 5년 이상의 몰기지를 얻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모기지 우리 대개 이제 지금 우리 조현철 씨는 그 손님들이 한국인계가 많이 있습니까? 예, 뭐 대부분이 한국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모기지는 또 주택만 취급을 하시죠? 주택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시고 모기지를 얻으시는데 보통 평균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다운 페이먼트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대개는 한국 분들은 많은 빚을 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 보통은 30%에서 35%가 일반적입니다.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허용할 수 있는 95% 뭐 거기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다운페이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95% 이제 결국은 이제 하이레이션 모기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가 났는데 옛날에는 뭐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컨벤셔널 모기지는 다운페이를 25%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로 예, 20%로 줄은 이유가 이제 주택 구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컨벤셔널 모기지와 하이 레이쇼의 모기지 뭐가 틀린 건가 잠깐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예, 물론입니다. 예. 대개 컨벤셔널 모기지라 하면은 전에는 25%를 다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행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금액의 모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은행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새로운 은행법이 통과되면서 다운 페이먼트를 20%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러면은 25% 미만으로 다운하지 못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CMHC나 캐나다 주택공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GE라는 다른 또 파이낸스 회사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개런티를 받게 되면은 최고는 100%까지 몰기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개런티를 받을 때 다 비용이 있겠죠. 몰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프리미엄이 다운페이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하이 레이시오 몰기지라고 하는 지금 현재는 20% 미만의 다운페이인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캐나다 주택공사나 GE라는 곳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 하이레이션 모기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의 인컴과 이 모든 것을 제출해가지고 monthly mortgage payment를 감당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대개 조사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또 보험이라는 것은 이게 역시 말 그대로 하이 레이시오 모기지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거에 대한 보험을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걸 다시 종합해서 풀이를 해보면은 20% 다운페이가 있는 사람은 1차 모기지, 그러니까 여기로 말로 말하면 포스트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만약에 20%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1차 모기지를 얻고 그다음에 2차 모기지를 얻어야 된다. 또 3차 모기지, 그런 얘기죠? 사실은 1차, 2차, 3차 모기지와는 조금 성적이 틀립니다. 예. 하이레이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1차 모기지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단지 이제 그 모기지에 프리미엄이 얹혀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기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그 보험료를 소비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다운페이가 부족하신데 보험료까지 내시면 더 부담이 되시지 않습니까? 은행의 모기지에 보험료까지 포함이 돼서 1차 모기지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 레이쇼냐 컨벤셔널이라는 거는 20%를 다운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인슈런스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하이 레이셔와 컨벤션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그 개념하고는 틀리다. 좀 다른 개념. 네, 2차 몰기지인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전통적으로 몰기지 받기 힘드신 분들께서 그렇죠. 100% 이상까지 집값에 100% 초과하는 데까지 이제 얻는 경우에 파이낸스 회사를 통해서 고율의 대출을 받을 때 2차, 3차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이 레이셔는 마찬가지로 컨벤션은 마찬가지로 1차지만 은행법에서 허용하는 게 80%고
아까 주택공사나 GE에서 개런티를 해주게 되면은 1차가 80%가 85%가 되고 90%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은 하이레이션 모기지라도 꼭 1차, 2차로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몬트리올 뱅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우리 지금 이 동포들께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제 인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우리가 비즈니스를 그 인컴 텍스를 보고 할 때 우리 사실 비즈니스는 그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확실하게 봉급 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몰기지를 얻을 쪽에 보면은 그 스테이트먼트 가지고는 자격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 있는지, 예. 제가 타 은행에서는 그게 있다는 걸 좀 들었는데, 네.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시중은행도 그 소규모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소액 비즈니스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몰기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컨벤셔널한 몰기지와 하이레이션 몰기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대출 비율은 은행마다 자기가 정한 그 규정대로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60%, 어떤 은행은 65%. 그까지는 은행에서 비록 소득 신고액이 작다 하더라도 정부에 내는 소위 말해서 notice of assessment입니다. 그 세금을 신고하시고 정부로부터 받는 어세스먼트 상에 세금 소득세가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일정한 신용 점수가 좋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GE라는 파이낸스 회사를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런 컨벤셔널 몰기지 외에도 95%까지 소득 신고액이 작은 분들한테 일정 크레딧 점수가 달성이 되면은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강의 말씀을 드리면은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2년 이상 되시고 신용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시면은 사시는 금액의 95%까지 몰기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말씀드린 대로 95%는 하이레이쇼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프리미엄을 본인이 내시는 게 아니고 몰기지 금액에 포함이 돼서 25년이나 30년이나 40년까지 길게 몽금과 같이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까부터 프리미엄 하시는데 그게 보험료 아닙니까? 그게? 네.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프리미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페이먼트 비율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 20%까지 다운을 하시면은 사실은 프리미엄이 없죠. 보험을 들 필요가 없죠. 예, 예. 근데 15% 하시면은 1%가 되고 10%를 다운하시면은 1.75%가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1%, 1.75 말씀하시는 건 전체 금액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대출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대출.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예. 작은 돈이 아니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25년이나 40년을 통해서 아몰타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는 매달 내는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죠. 예. 결국 지금 비모 뱅크 몬트리올에서 하는 거는 이제 2월 29일까지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한테는 토론토 도시에서 새로 설정한 세금을 대납을 해 주신다는 그런 그 상품이죠. 이번에 네, 갖고 그렇습니다. 나오신 게. 그러면은 소비자한테는 2월 29일까지 모기지를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 얻으면은 5년 이상이죠, 물론. 네. 얻게 되면은 그 부담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외에 뭐 비모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뭐 상품 같은 게 또 있습니까? 네. 아까 그냥 제가 올해 몰기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다운해서 이제 20%만 다운하시면은 몰기지 보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5월 달에 바뀌었고요. 올해 초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상환기간이 25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30년, 35년, 크게는 40년까지 되니까 내시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집을 사시려는 분들께서 좀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택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비단 뱅크 오브 몬트리올뿐만 아니고 모든 은행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40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리게 되니까 부동산 업계가 그래도 올해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한국 그 사회에서 동포분들께서 주택을 사시지만 또 유학원 분이나 아니면은 방문자들도 요즘에는 콘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문자나 유학생들도 일정 나이, 그러니까 성인 이상이 되면은 일정 그 다운페이를 하시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비거주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35% 다운을 하시면은 65%까지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6채 한해서요. 예. 그 성인이라 하면 그 연령을 어느 18세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유학생들 비거주자한테도 모기지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슨 인컴 같은 거를 우리가 버리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운 페이먼트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35% 정도면은 예. 만약에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집 가격에 대비해서 65% 대출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는 은행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지금 저 캐나다에서 그 굉장히 큰 은행 중에 하나죠. 지금 예. 그 랭킹으로 말하면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예.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처음에 캐나다에서 처음 생긴 은행입니다. 그래서 19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뱅크 오브 캐나다가 조폐청이 생기기 전에는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 화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예. 지금은 이제 현재는 여러 가지 순위가 있는데 뭐 순익 순위라든지 자산 순위가 있는데 빅 파이브라고 그러죠. 큰 은행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자산 순위에 지금 4위로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다섯 개 은행이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가 예, 알기로는 예, 로얄 은행, 예. TD 은행, 스코시아 은행, 몬트리올 은행, CIBC 이렇게 예. 크게 다섯 개가 예. 있습니다. 예. 권영철 씨, 요즘에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금은 416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토론토 도시에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콘도미니엄 그 열기가 대단하죠? 대단했죠. 뭐 새로 콘도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가서 며칠씩 줄을 서면서 그렇죠. 사는 게 현실이죠.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는 이제 아직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완블로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굉장했죠. 그렇죠. 예. 우리 권영철 씨도 가서 줄 쓰셨습니까? 저는 안 썼습니다. 왜 안 쓰셨습니까? 그 넘버원 블로그 같은 건 저도 뭐 TV에서도 보고 우리 회사 분들도 많이 나가서 줄을 섰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8일씩 줄을 서고 그래도 또 다 사질 못하는 그런 아주 보지 못하던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데 꼭 넘버원 블루어뿐이 아니고 토론토에 짓는 콘도는 뭐 거의 다 지금 그런 현상이 그렇죠.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부동산 협회에 발표하면 뭐 10만 채 정도를 이제 2007년도에 파는데 대단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기지 시장 역시 주택 시장에 따라서 모기지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말로 하면 그걸 이제 모기지 디폴트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하면은 그게 이제 돈을 낼 수 없는 상태를 모기지 디폴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은행에서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죠. 그 모기지 디폴트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상황이에요. 예. 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요. 분명한 거는 그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서프라임 사태는 캐나다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그 캐나다 은행에서 일부 은행에서 서프라임을 미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회수가 불가능해서 문제가 있지만 현재 캐나다는 아주 건강한 몰기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특히나 그 우리 한인 이민자들 저희들이 이제 이민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몰기지에도 특히 그 몰기지 디폴트 레이트가 아주 낮습니다. 일반 레이트보다는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들도 하시지만 자기 그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 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란 얘기네. 그렇죠? 그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되게 사실 인컴을 프로브할 그런 저기도 없고 결국 오시면은 오시자마자 다운페이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근데 이제, 예, 말씀하세요. 아까 그 질문 중에 이제 그 몰기지 디폴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적에는 파워업 세일이 요새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걸 보면 대개 은행의 그 디폴트가 어느 정도라는데 사실 파워업 세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 드문 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그 몰기지 시장의 그 마켓이 굉장히 지금 건강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권혁철 씨 말씀 아직까지는 그러면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뭐 이제 지금 가는 추세로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열기가 일어났을 적에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는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 우리 캐나다 그 부동산 히스토리를 보면요. 되게 미국을 따라갔거든요. 아, 뭐, 미국이 올라가면 여기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내는데 이제는 안 따라가요, 어떻게 된 게. 지난 한 3년 동안 벌써 미국은 3년 전서부터 그 부동산 마켓이 정말 엉망이 돼버렸는데 캐나다는 아직 그를 징조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캐나다가 쓰고 있던 정책들이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한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했고 또 캐나다 경제가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그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고 다른 나라와의 그 교역을 통해서 굉장히 다이버시파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캐나다 경제가 굉장히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저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내렸습니다. 예. 네. 그 이번 주에 내렸다면 이게 방향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네. 네. 그게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금리가. 예,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은행의 그 수치 예측치라든지 보고서를 리뷰를 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번 0.25 인하 조치는 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을 좀 뒤엎고 본래는 연초에 0.25 정도가 내릴 거로 예상을 했는데 금리 요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행히 캐나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밑도는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자신 있게 0.25%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모기지율이 이제 내려가면은 사실 부동산 업계는 사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계속 스트롱해지죠. 예,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고 또 지금 비모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상환하는 기간을 40년까지 연장을 하면은 또 먼슬리 페이먼트가 줄으니까 그 소비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고 그래서 아마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그 마켓이 괜찮아지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씨? 결국은 몰기지 레이트 지금 상태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연초에 한 번 더 내려가고 그런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그 5년 동안에 110만이 지금 캐나다로 새로 이민을 들어왔답니다. 그 중에 한 40% 이상이 지금 GTA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그, 이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런 그 low, mortgage interest rate만 유지가 되면은
아마 부동산 경기는 계속 이런 강세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외부적인 어떤 그 조건만 괜찮아진다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다 통합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모기지 마켓은 굉장히 건강하며, 또 어떻게 말하면은 부동산이 활황인 것 같이 모기지 시장도 아주 헬스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또 앞으로 전망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거 보고 싶은 거는, 은행마다 이렇게 그 모기지 레이트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래서 로얄 뱅크나 몬트리올 뱅크나 그 모기지 얻는 유리, 그 이자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대개는 고시하는 금리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 은행에서 매주 금리가 바뀔 때마다 고시금리가 있는데, 그 고시금리는 실제로 그 고객분들이 받으시는 주택 그 모기지 금리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시금리는 말 그대로 고시금리고요. 그 자기 고객이나 금액이나 모기지 상황이나 크레딧에 따라서 적용받는 그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님들께서 여러 군데를 쇼핑하시는 것이 가장사 모기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시된 금리는 대동소이하고요.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조금 아까 그 말씀하신 모기지가 한 번 더 내려간다 그러면 많은 시청자들이 야 이제 모기지를 좀 기다렸다 묶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시겠는데. 네. 참 좋은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조현철 씨, 우리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지금 모기지를 지금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오늘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예. 그 고정금리를 선택하느냐 변동금리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아주 힘든 결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태껏 그 모기지를 하면서 봐온 결과는 아직까지는 변동금리로 유지를 하시면서 그 변동금리의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15년 동안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프라임 레이트와 그리고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고정금리를 추세를 비교를 해보면 항상 프라임 레이트가 낮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현재도 변동금리가 유리할 듯 하면서요.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리 차만큼 페이먼트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본인은 변동금리를 선택하셨지만 고정금리만큼의 매달 내시는 금액을 올리시면은 실제로 모기지를 생각보다 빨리 갚아 나가실 수가 있고요. 설사 나중에 금리가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많이 내셨던 금리차로 인해서 많이 내셨던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훨씬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변동이냐 고정이냐는 아주 힘든 문제입니다. 가까운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전문가한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비모 뱅커 몬트리올의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로 다년간 근무하신 조현철 씨와 대담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